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딱 뭐라고 답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운동을 하면 분명히 피부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나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운동을 하면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혈액이 잘 피부로 잘 공급이 되게 되면 피부 자체는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통하면 일시적으로는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는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또는 인터루킨과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피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는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코티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드름과 같은 질환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맨 마지막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콜라겐이 형성되게 됩니다. 운동을 했더니 과연 피부에 진피는 콜라겐이 증가하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 어떤 운동선수 보니까 피부가 되게 까맣고 되게 잡티도 많고 피부도 거칠어 보이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봤더니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 보니까 피부가 되게 광채가 되고 되게 건강해 보이던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자 결론부터 진피의 콜라겐 측면으로 본다면 운동을 하면 진피의 콜라겐이 증가합니다. 옆에 한번 논문 보시죠. 운동을 했을 때 노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결국은 진피의 콜라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피부의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논문 한번 보실까요?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운동을 했더니 피부 노화가 지연되느냐, 즉 콜라겐이 증가하느냐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자, 우리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터루킨 15, 15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옆에 그림처럼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것이 피부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피부 내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결론적으로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생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를 팽팽하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재밌는 논문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좋아진다, 몸이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실제 콜라겐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했던 논문입니다. 저도 논문을 찾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을 거고 헬스장 가서 이렇게 막 저항성 운동 역기를 드는 것도 있을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더 콜라겐을 많이 만들까요? 근데 막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달리기를 많이 했던 사람과 웨이트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PT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헬스장에 있는 PT 선생님들은 피부가 다 좋으시더라고요. 자, 이 논문 한번 보실까요? 61명의 중년 일본 여성들을 유산소 운동 그룹과 저항성 운동, 역기를 드는 운동을 16주 동안 운동 전후로 피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적인 신체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혈액 샘플 같은 것도 다 채취해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림에서 위쪽에 우리 유산소 운동 하신 분들은 탄력도 증가하고 진피층 상부의 콜라겐도 이제 증가됐는데 밑에 역기를 든 쪽은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피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자, 운동을 하면 진피의 콜라겐이 증가한다. 그 운동 중에서도 뭐 유산소도 좋지만 저항성 운동이 조금 더 콜라겐을 좀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까 그 연구에서 보시면 알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최소한 4개월 정도 운동을 했던 그룹이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본다면 최소한 운동은 하루 이틀에서는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꾸준히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서서히 얼굴 진피의 구조가 바뀐다는 뜻이고
그리고 운동은 최소한 주 2회 이상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이 무조건 좋을까요? 저도 한번 이 유튜브 준비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를 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운동하면 여드름 심해지고 잡티 생기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운동을 하면 피부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외선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색소가 조금 진해지게 되고 장기간 받는 자외선은 진피의 콜라겐 형성을 좀 줄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외선 무서워서 운동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자체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즉 운동을 야외에서 하다 보면 자외선 때문에 분명히 나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모자를 쓴다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아준다면 운동에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운동 너무 과하게 하면 운동 자체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한 운동을 2시간 동안 하는 게 있죠. 뭘까요? 마라톤이죠. 되게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이것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우리는 극히 일부죠. 그래서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활성산소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 전후에 비타민C를 먹는다거나 야채 주스를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항산화 음식을 먹거나 비타민 먹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감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무서워서 운동 안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일부 환자분들은 선생님들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더니 여드름이 더 심해집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땀도 많이 나게 되고 또 피지 분비도 좀 많이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뒤섞이게 되면 당연히 모공을 막게 됩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더 많이 생기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지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세안을 좀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무서워서 운동 안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뭐 운동하면 나쁜 부분도 있다라고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이 말은 제가 아까 답 좀 변명처럼 답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피부가 나빠진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죠. 우리가 모르게 약간 탈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탈수가 심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의외로 탈수가 돼도 우리가 잘 못 느끼게 돼요. 운동할 때는 물을 정말 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물이 중요하냐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모든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물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돼서 체내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를 좀 빨리 배출하게 됩니다. 또 탈수 상태 자체가 또 우리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즉 운동하면서 절대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르기 전에 수분 공급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게 되고 근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계획된 근육 손상을 통해서 일부 파괴된 근육 세포들은 우리가 근섬유화세포, 제가 섬유화세포 좋아하잖아요. 근육에는 근섬유화세포라고 있어요. 근섬유화세포가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파괴된 근섬유보다 더 많은 근육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몸이 점점 더 근육이 많아지고 탄탄해지겠죠. 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면 평균 하루에 60에서 70g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했다, 웨이트를 했다 또는 유산소 운동을 좀 세게 했다 그렇다면 일부 근섬유가 자극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1일 섭취량인 60에서 70g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복용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적절한 단백질 섭취해야지 근육도 성장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진피네 콜라겐 이것도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이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피부가 좋아진 효과를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진피네 콜라겐은 여러 논문에서 이미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 운동을 통해서 자외선을 받거나 모공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은 스스로 잘 조절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써마지 받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피부과 오지 않고도 얼굴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